후쿠시마의 최고 번화가 중심지는 덴몽칸이라고 합니다. 호텔에서 나와 덴몽칸으로 걸어가 보았습니다. 걷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. 덴몽칸에 도착해서 코무라사키라는 라멘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. 덴몽칸 거리에는 유명한 라면이 몇 군데 있는데 전 잘 못 찾고 코무라사키라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. 여기는 아주 오래된 라면집이라고 하는데 일본 현지인들이 자주 가는 라멘집이라고 합니다. 라멘 위에 양배추가 많이 있고 고기 고명도 많이 올라가 있는 백짬뽕 같은 라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라멘이 입에 맞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짜다라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. 가고시마 스토리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